여러분, 우리 청년 노름 반복학습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걸뜻하죠, 그죠? 예, 제가 해놔도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자, 청정 노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부따고사는 부처님의 음성,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따고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라고 불릴 정도로 부따고사 스님은 그죠? 부처님의 초기 불교를 가장 멋지게 주석하고 해설하신 분, 막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언제? AD 425년경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중요합니까? 인도로 보면 굽타 왕조 시대고요. 이 굽타 왕조의 여러 왕들은 인도에 있었던 유파 철학, 그럼 힌두교 여러 그죠? 제파와 그다음에 불교, 자이나 같은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뭐 사상, 철학 이쪽 각파에다 그죠? 그들의 그죠? 그 기본 교리를 그죠? 정확하게 그죠? 적어서 제출하라는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불교뿐만 아니라 자이나뿐만 아니라 인도죠. 있었던 모든 힌두교 유파부터 해서죠. 그 교리가 이 굽타 왕조 때 뭡니까? 뭐 체계화됐다 혹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굽타 왕조 시대에 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마하위하라가 꼭 들어가 있는데 있죠. 왜냐하면 마하위하라, 중국에서는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위하라는 절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사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사는 불교 2600년사 가운데서, 그죠? 이제 스스로 종손임을 자부하고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불교에서 종손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리를 멋지게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됐죠? 그죠? 이거는 우리 불교 2600년사에서 소위 말해서 반개가 아닌 적통. 물론 적통이나 반개는 누가 정합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저가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스리랑카 마하 위하라, 즉 대사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자, 어떤 방법론으로, 계정예의 방법론으로, 자, 우리 저 상자부 불교는 계정예를 7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계정예는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그죠? 불교가 무엇이냐 할때 모든 불교에서 계정예 사막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그죠? 이제 그 교파마다 조금씩 그죠? 그들 특유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이 계정예를 7청정 체계로 즉 정리하는 이제 그 학파입니다. 그래서 계정예를 7청정으로. 그래서 청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했습니까? 예, 청정도라고 그죠?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는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초기경에서도 그죠? 우리 뭐 유명한 구절도 많습니다. 법궁에 보시면 그죠? 뭐 아니따왔자 뭐 상카라 그죠? 우빠다 와야 담요농 이런 것부터 해서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사담모 뭐 위수띠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청정이요. 그 청정이 뭡니까?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미 초기경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을 청정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도 우리 청정도론 제 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에서죠. 여기서 어떤 것이 청정도냐?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한다. 도라는 건 뭐냐?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길도자. 예? 길하고 도는 다르다. 이란 뭡니까? 예, 100% 또라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열반에 이르는 길로 뭐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계정의 사막을 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7청정 체계야말로 우리 상자부 불교의 그죠? 계정의 사막에 대한 기본 예, 체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계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으로. 왜? 청정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열반을 실현은 우리 이 상자부 아비다문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로 정리되는 모든 불교의 근본 목적입니다. 됐죠? 그걸 우리는 초기 불교 하면 파라마수카, 궁극적 행복,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죠? 그것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에서 보살의 목적이 뭡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 됐죠? 일체 중생이 모두 그죠? 열반을 실현하게 하겠다는 것이 실현하도록 그죠? 도와주겠다는 것이 그게 보살의 궁극적 원이라고 우리 그 금강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뭡니까? 더 구경 열반을 얻는 것이 바로 그죠?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불교는 열반의 실현을 근본화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청정도론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죠? 와, 나 10분 안 걸렸습니다. 35분에 해서죠. 42분에 딱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또 문제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까도 요래 갖고 좀 헛소리만. 자, 그래서 그죠? 이 청정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개정의 삼학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학은 1장부터 2장까지, 정학은 3장부터 13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해학은 14장부터 23장까지.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장에서 개학란 무엇인가? 개학에 대해서 그죠? 7가지 방법론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죠? 두 번째가 삼매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 자, 정은 사마디를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죠? 사마디고,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뭐 삼마발자로도 옮겼고, 주로 삼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국어로 번역하면 정자고, 한국어로 옮기면은 이는 집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삼매냐? 어떤 게 정이냐? 이래 했을 때, 초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삼매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찌따싸 에까갔다. 이렇게 했죠, 그죠? 수십 번 했습니다. 한글로 직역하면 뭡니까?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요렇게 했죠.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 저 3장에서 부따고 사스님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한글로 딱 풀어서 옮기면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멋집니다. 그죠? 요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집중된 거. 이러면 그죠? 그것만이 삼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집중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욕게 사니까 지가 욕망이 많은 줄도 다 모르고 삽니다. 자기는 욕망 없는 줄 압니다. 왜냐면 푹 젖어서 살면 그죠? 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처님께서 욕게를 했습니다. 욕망이 젖어 사니까 집중 잘 되죠. 압니까? 존경합니다. 집중 잘 됩니다. 뭐니 해도 뭐니죠. 집중 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는 그죠? 욕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잘할 수 있습니까? 화를 퍽퍽 내면 그죠? 욕망을 집중해가는데 잘 안 되면 화가 퍽퍽 나죠. 이거는 집중 잘 된 줄 알죠, 그죠? 화가 그냥 집중 안 하고 화가 퍽퍽 납니까? 웃기고 앉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집중된 거를 무조건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유익한 마음이 집중된 거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을 한 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끝으로 됨. 이걸 뭡니까?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 청정도론 정품은 뭡니까? 정리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40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럼 명상 주제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반 대상에는 지속적으로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굉장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뭡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대상은 그죠? 우리 법으로 보면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으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시간 자꾸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은 뭡니까? 여기서 표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됩니다. 표상이 뭡니까? 이미지. 이미지를 하면 안 되죠? 이미지. 됐죠? 그죠? 오렌지가 있고, 오렌지. 그죠?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됐죠? 그죠? 왜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빼지고 할까요? 웃기고 앉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이거 정말 웃깁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퍽퍽 깨지겠죠? 아, 그렇잖아요. 이 형이 딱 생각하면 집중 팍 되죠? 요새 누굽니까? 김태인가 딱 나타나갖고, 그죠? 그죠? 마, 하물갑이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고소고발 들라, 그죠?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죠? 일반적인 우리 표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을 이렇게 된다. 됐죠, 그죠? 빠띠바가님 있다고 직역에서 닮은 표상이랍니다. 닮은 표상의 특징은 뭡니까? 일반적인 표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밝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 밝아진 그 표상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우리 삼매 수행은 이 닮은 표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닮은 표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듭니까? 핵심 비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효과 있습니다.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맞죠?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말입니다. 삼매 수행이 핵심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처럼 그죠? 가시나던 그게 저 드러운 부정한 것이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은 거기서 표상 이미지가 생기고 그 이미지가 저 익힌 표상으로 성화되고 그 익힌 표상이 맞춤내 뭔가 닮은 표상으로 딱 성화되면은 마음은 그게 지속적으로 매 순간에 마음은 집중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설명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그죠? 닮은 표상. 그럼 닮은 표상이 나타날 때 마음의 특징은 우리는 뭡니까? 마음은 완전히 뭡니까? 전적인 그죠?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생긴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본산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죠? 질적인 변화. 그래서 저는 질적인 변화를 했죠. 그죠?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 질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제거되는 상태. 됐죠? 그죠? 하나는 확립되는 상태. 됐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거된다면 나쁜 마음이 싹, 나쁜, 그죠? 우리 만부수법들을 싹 제거되겠죠?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 직접 다섯 가지 장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본산매를 장애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장애가 싹 제거됩니다. 뭡니까? 우리 좀 감각적 욕망, 적이, 그죠? 해태온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그죠? 이것이 딱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확립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선의 구성요소 이랍니다. 요거 다섯 가지죠. 선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가 뭡니까? 심사, 희락, 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그래서 심사, 희락, 정이 확립됩니다. 요걸 우리는 초선이랍니다. 됐죠? 그럼 2선, 3선, 4선의 차이는 뭡니까? 이 심사, 희락정에서, 그죠? 마음의 경지가 더, 우리 말해서 안정되고 더 깊어진다고 잃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선에는 심사, 희락정이 다 있고, 제2선에서는 어떻게 된가? 심사, 즉, 언어적 사유가, 그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희락정이, 뭡니까? 그 견고하게 된, 확립되어 있는 상태를 제2선이라 합니다. 3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이라는 더 거친 행복, 그죠? 여기까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3선에서는 낙과 정, 즉, 행복과 집중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4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까지도 깔아앉습니다. 행복까지 깔아앉으면 아무것도 없는, 뭐, 그죠? 밥은 멍충이처럼 멍 때리고 앉아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때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백과, 즉, 평온이, 그죠? 완전히 확립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과 집중 있는 것을 제4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니까 제5선으로 분류합니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걸로 해서, 그죠? 제2선을 말씀하고 계신데, 심이 먼저 사라지고, 그죠? 사희락정이 남아있으면 제2선. 이렇게 하나씩 쭉 밀리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5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삼매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삼매 수행이 뭐 하는 겁니까?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됐죠? 닮은 표상 어떻게 만드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닮은 표상 만들면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데? 두 가지 질적 변화가 온다. 그 두 가지가 뭔데? 그죠? 장애가 제거되고 그죠?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죠? 그 닮은 표상을 만드는 그 방법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우리 그죠? 사장에서는 열 가지 가시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열 가지 가시나는 뭡니까? 우리는 그죠? 예, 그런데 한글로 하면 이때 좋습니다. 한자로 하면 이때 좋습니다. 그죠? 지수, 화풍, 정황, 적백.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공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공식은 우리 반복되죠? 그죠? 공무변처와 식무변처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공식 대신에 뭡니까? 우리는 광명과 이 공을 또 제한된 허공. 이렇게 해서 그죠? 그 가시나 수행의 기본으로 열 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열 가지 부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열 가지 부정은 뭡니까? 말 부정은 더러운 겁니다. 그죠? 더러운 걸 왜 쳐다보고 핵심은 뭡니까? 시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좀 또라이들이죠. 뭐 밥 먹고 할 신도들이 갖다 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시체를 쳐다보고 앉아갖고. 그죠? 요새 같으면 전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잡혀갖고 유치장으로 안 가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죠? 근데 요새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죠? 이거 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의과대학 가야 됩니다, 그죠? 의과대학 가면, 본과 뭐, 2학년 때부터 막, 한다 그래야 되고, 그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건 왜 합니까? 주로 출가한 비구스님들이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왜 합니까? 우리 탐욕을, 그죠? 탐욕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탐욕 중에서도 뭡니까? 여기서도 나왔죠, 그죠? 애욕입니다, 애욕. 됐죠, 그죠? 애욕, 이성에 대한, 그죠? 가래.
그거를 극복하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는 뭡니까? 그 부정관입니다. 그죠? 열 가지 그 부정에 대한, 예, 우리, 거기였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지난 시간 다 했죠? 그죠? 여기까지 다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저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 여기까지 다 했죠? 하다가 말했습니까?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항목으로, 그죠? 자, 그래서 467쪽, 제일 밑에 보면은, 83부분에 보면 일반적인 항목이 수석되어 있죠? 그죠? 이 다섯 가지, 앞에 우리 열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열 가지 부정의 명상 주제에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번은 뭡니까? 자,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1번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84번에 보면, 그죠? 그러면 이 열 가지 부정한 이 명상 주제는 두 가지를 갖고 우리는 분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특정한 상태에 이른 것. 84번의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시체가 특정한 상태에 이른 것에 따라 10가지 되죠. 요거 줄 끝치고 1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질의 차이입니다. 85번에서는 10가지, 그죠? 우리 그 부정의 명상 주제는 기질의 차이 때려서 요렇게 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됐죠?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86번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 우리 그죠? 가시나 수행은 초선부터 사선까지 다 증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정의 명상 주제는 초선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6번입니다. 469쪽이고요. 마치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에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듯이 이 열 가지 부정한 것에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의 힘을 통해서만 마음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일으킨 생각 없이는 머물 수 없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였습니까? 초선에 있죠. 그래서 초선밖에 증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여기서 그죠? 대상에 대해서 더럽다는, 부정하다는 이 일으킨 생각을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선의 경지에 드는 것이 아니고 부정의 명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저걸 더럽다고 관찰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초선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87번에 보면 뭡니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들은 것이지만은 본산매에 들게 되면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그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88번에 보면 네 번째로 뭡니까? 자, 열 가지가 있지만 특징은 하나로 했습니다. 뭡니까? 혐오스러움이 특징입니다. 됐죠? 그걸 줄 끊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관찰하는 건 뭡니까? 자, 그죠? 그죠? 이 살아있는 몸도 부정하다고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89번, 90, 91,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 한번 꼭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 했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는 그 웰빙 커피 맛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맛이 있다는 분은 전혀 지금 부정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웰빙 커피 맛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면, 아, 굉장히 수행이 된 겁니다. 맛이 막 하나도 없어졌다 이러면, 그죠? 굉장한 부위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갖고 93번에 맨 마지막에 그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93번입니다. 472쪽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더러운 이 몸은 악취를 풍긴다. 안목을 갖춘 자는 이 몸을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자, 젖은 피부로 쌓여 있고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밖이 된다면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나 개를 쫓아야만 하리라. 이제 왜 막대기 잡고 까마귀 개 쫓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이거, 스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죠? 예, 보십시오. 그죠? 안과 밖을 딱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곱창. 아, 말 실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하고 개가, 그죠? 서로 묵으려고 막, 와, 이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막대기는, 그죠? 예, 막대기를 잡고 막 쫓아야 됩니다. 예? 그죠? 그, 결론은 뭡니까? 더럽다는 겁니다, 그죠? 밖에 포장을 잘 해놨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막 두드리고, 그죠? 우리가 화장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나 더럽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94번의 결론으로죠. 영양 있는 비구는 살아있는 몸이든 시체든 부정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표상을 취하여 그런 명성 주제를 가진 본산매를 얻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보든 살아있는 자기 몸을 보든, 그죠? 더럽다는 것에 우리가 그죠? 깊이 사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걸 했습니다. 이건 특히 스님들한테, 그죠? 특히 젊은 스님들 있잖아요. 한테 많이 그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